코로나 팬데믹 비대면 시대를 뚫고 나가는 거룩한 저녁 묵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금요일 밤입니다. 어느덧 또 한 주가 이렇게 지나고 또 주말 그리고 주일을 앞두고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읽고 싶은 말씀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인데요. 주일 준비와 주보 준비 그리고 또 오늘 여러분들께 긴급하게 공지해드린 것처럼 우리 황도정 집사님을 위한 헌혈, 오늘 좀 하루가 급박하고 또 마음이 무겁고 또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보내지 않을 수 없었던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변화된다. 그럼 그 변화된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하여 긴 설명을 덧붙이기보다 로마서 12장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변화의 교훈을 주셨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로마서 12장 1절부터의 말씀, 그 단락의 소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의 변화와 그 변화된 생활을 읽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말 그대로 앞서 11장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반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 모든 말씀들을 앞에 두고 그러므로 이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12장이 새로운 로마서의 새로운 단락으로 시작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는 실로 그 은혜가 깊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하여 변화되고 새로워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로마서는 죄로 시작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16장은 각 교회의 형제들에게 문안하는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전하고 또 그들 가운데 각 형제들에 대하여 자매들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그것을 단지 인사 이렇게 정리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깊이 보는 이들은 로마서가 죄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을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제는 더 이상 저 구약시대의 희생제물이나 또는 다른 어떤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이래 이제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산제사는 우리들을 드리는 것, 우리의 어떠함을 드리는 것, 또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열정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을 드리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를 드린다는 것은 단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약함, 우리의 능력 있음과 우리의 무능함을 다 주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구속의 희생제사가 되셨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마침내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장 1절의 후반부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예배이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일날 11시에 드리는 예배 한 번이 아니라 삶 자체가 주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은 선택을 우리에게 요청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것, 대세와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것, 무리에 떠가지 않는 것. 그래서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먼저였죠. 그리고 변화를 받는 것, 이것이 두 번째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길도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어떤 길도 오직 한 길로만 이어져 있지 않고 끊임없이 갈림길이 나오고 그 갈림길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갈림길 또는 선택의 순간과 마주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또는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균형을 잡고 온전한 마음과 태도로 사는 길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온전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았는가, 이를 분별하여 판단하라고 주신 말씀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어서 이어지는 3절 말씀부터 우리는 더 깊이 변화된 생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해 볼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데 그 변화의 처음은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이것이 우리가 1절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전에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팬데믹 거룩한 저녁 묵상을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여기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변화된 삶의 또 한 방면은 늘 자신에게 주신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 체험의 그 분량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얻은,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4절 말씀은 은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될 것이요. 먼저 은사를 우리가 확인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로서 우리 안에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받아든 하늘의 은사는 각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일도 있고 섬기는 일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로 가도록 가르쳐주는 일도 있고 혹 위로하는 일도 있고 구제하는 일도 있고 다스리는 일도 있고 긍휼을 베푸는 일도 있고 이 모든 일을 하는데, 은사를 실행하는데 내게 주신 직분과
나에게 주어진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변화된 모습의 핵심은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많은 때에 즐거움을 잃어버린 채, 기쁨을 잃어버린 채 그 일들을 수행할 때 얼마나 메마르고 사막에 길을 걷는 것처럼 퍽퍽했던지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진정 지금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길, 주의 은혜를 나누고 전파하는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수행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오늘 9절 말씀에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가장 높은 미덕인 사랑으로 사는 삶을 변화된 삶의 아주 중요한 표지로 이야기해 줘요. 그래서 9절에서 이 사랑으로 라고 이야기해 준 후에 10절부터 이어지는 모든 말씀은 그 사랑의 구체적인 실행을 하나하나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은 타인을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 주시는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삶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12장 11절은 앞서서 타인을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였다면 11절은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구체적 실행이에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구절로서 12절은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하여 우리 자신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해줄 때 또 이 변화된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우리 자신을 향한 변화된 삶을 실행에 옮기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앞서서 제가 9절에서 타인을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라고 해드렸죠. 13절은 그에 추가된 말씀입니다.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14절은 박해하는 자를 향하여 나를 괴롭히는 자를 향하여, 자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것은 매우 높은 실행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변화된 삶의 구체적 실천으로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앞선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자신에게도 늘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북돋고 또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에 힘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박해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속에서는 아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주신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이 16절, 15절, 16절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자비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타인과 세상을 향하여
자비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를 실행하도록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비라는 말 자체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자비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알고 높은 데 마음 두지 않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했습니다. 본문 19절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원수를 향하여 대적자를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것인지 교훈해 주십니다.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갚으리라가 아니라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박해하는 자, 괴롭히는 자를 축복하는 것, 높은 실행, 어려운 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갚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다. 로마서 12장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리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의 지식을 주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엄하신 말씀을 결국 어겨버렸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로써 선악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인간은 끊임없이 선과 악을 가리려 들고 또 그 속에서 시비를 따지고 옳고 그름을 주장하고 또 그 안에서 나의 옳음과 타자의 그름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분쟁하고 다투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찌하여 선악의 나무와 생명나무 두 그루의 나무 앞에 세워주셨는데 인간은 선악의 나무를 선택했는가? 물론 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그 선택은 인간이 했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는 선과 악의 현실, 옳음과 그름의 현실 위에서 로마서 12장 21절 이 마지막 절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는 이 땅에서의 최선을 가르쳐 주셨어요. 몸을 드리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즐겁게 사용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높은 미덕인 사랑으로 실행하려 할 때 타자를 향하여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는 박해하는 자를 향하여서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는 그리고 마지막엔 원수를 향하여서는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또 간직하면서 여러분 하루를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오늘은 나의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었죠. 나의 가장 젊은 날 하루를 주님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즐겁게 살았다면 그것으로 오늘도 감사입니다. 이 감사의 자리에서 조용한 기도와 더불어 주님 주시는 쉼을 얻고 또 내일 새롭게 새로 주시는 하루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